제일 먼저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경남 창원에서 태어났고요. 여기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대학을 여기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MBC에 들어가서 주로 시사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있는 구성 작가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먼저 띄워놓고 시작을 한 게 제가 살아온 걸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보니까 제가 한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읽는 거, 쓰는 거. 주로 거의 앉아가지고 읽고 쓰고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MBC를 떠나서 저희 남편의 직장 때문에 경기도에 좀 오래 올라가 있다가 작년에 제가 대구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사람이고요. 제가 이제 쓴 책을 좀 아직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그냥 간단하게 한번 알려드리려고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는 이제 책을 쓴 지는 한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작가 생활을 해왔던 사람은 아니지만 위에 이제 경기도에서 살면서 어린 친구들과 논술이나 독서 수업을 주로 많이 해와서 이제 아이들과 깊이 있는 대화도 많이 나눴고 또 아이들의 책에 대해서 깊이 있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어느 순간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책을 쓰는 일을 이제 배우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첫 출간을 한 책을 중심으로 지금 현재 4권까지 책을 출간했고요. 현재 대기 중인 책은 올해로 이제 출간할 예정인 책까지 해서 7권의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냐면 그 아이들이 요즘에 이제 시사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크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유튜브, 저도 이제 아이가 있지만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정치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반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좀 주권이나 또는 뭐 인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주제로 글을 많이 쓰고 있고요. 이번에 새로 나올 책은 우리 역사에 숨어있는 인권 존중의 씨앗에 그 다음 시리즈로 양성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런 책들을 쓰고 있고 그 두 번째 제가 지금 오늘 얘기 말씀드릴 우리 역사에 숨어있는 인권 존중의 씨앗이라는 이 작품은 그 출판 컨텐츠 공모전에서 당선이 되어서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권이 최근에 나온 책은 제가 이 책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따로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이 책은 청소년 소설이거든요. 그 제가 이 역사에서 찾은 인권 존중의 씨앗에서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명통시라고 하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그 기관을 하나 알게 되었어요. 시각장애인을 도와주는 그 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청소년 그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각장애인의 아이가 독경을 하면서 명통시에 가기 위해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담은 작품이거든요. 이렇게 제가 쓴 작품을 간단하게 이제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 제가 썼던 이 작품에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고 저는 이제 어떤 내용들을 친구들과 어린아이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었는지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걸 얘기하기 전에 저는 이제 인권이란 것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인권이란 말이 언제 시작이 되었을까요? 1948년도에 12월 10일 그때 UN에서 세계 인권 선언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인권이라는 이야기를 떠올리면 사실 영국에서 시작되었어 또는 프랑스에서 시작되었어 이런 생각 때문에 이게 외국에서 온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것을 저희 역사 속에는 그렇다면 이 인권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인권이 분명히 인권이 이름 아래서 존재하진 않았지만 많은 제도와 또 많은 어떤 기관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것들 또 인간의 어떤 생명을 또 지키기 위한 것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었다 이런 것에서부터 출발하여서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고자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책에서 이제 역사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어디에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역사적으로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부작용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런 취지로 세워졌지만 이런 문제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질문을 저한테 던진다면 아 맞아요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 이야기에서 저희가 뽑아낸 주제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더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의 그 소중한 그 자원들이 있었고 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약간 의문이 드는 부분이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린이 책이다 보니까 되게 깊이 있게 다루고 있진 않거든요. 즐겁고 재미있게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라 그런 것들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8개의 목차로 되어 있고요. 8개의 목차는 저희가 이제 찾은 것은 의료 평등, 두 번째 법 앞에 평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인 부양,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동 보호, 다섯 번째는 재소자,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그 재소자에 대한 인권도 저희 나라에서는 아주 깊이 있게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그 다음에 기회 균등, 그 다음 장애인 복지, 그 다음 생명 존중에 대한 부분, 들을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진제장을 혹시 아십니까? 진제장?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네, 진제장이라는 표현을 생각보다 저희가 알고 있는 친구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도 이걸 이제 조사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된 거여가지고 진제장은 이제 고려와 조선시대에 무료 급식을 하던 그 기관의 이름을 진제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뭐 고려나 조선은 당연히 어떤 질병, 그 다음에 또 외적의 침입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하는 것들이 쉽지 않았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실 되게 어려웠던 시기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그 조상들은 진제장이라는 곳을 설치해서 그 무료로 나눠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금 딱 무료급식과 같은 개념의 그 기관을 운영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록들을 볼 수 있는데 진제장을 이제 살펴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황희정승 아시죠? 황희가 특히 이 진제장 조선시대에 진제장이 있을 때 정말 이 진제장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리해라. 그리고 이 관리가 만약에 이 진제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그 마을에 굶어 죽는 자들이 있으면 그 관리들을 엄벌에 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황희정승이 이 진제장을 관리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했던 일화도 역사적으로 보면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진제장이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신분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따지지 않았고 누구나 오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나누어 주었고 그리고 여기 이제 간단하게 그래도 이제 관리들이 그 사람이 먹고 갔다라는 기록을 남기도록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약간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누가 먹고 갔다 이렇게 누가 어느 동네에 누가 먹고 갔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했냐면 기록을 간단하게만 적은 다음에 바로 폐기를 했다고 해요. 아예 없애버렸다는 거죠. 이 무료 급식을 받고 있는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까지 다 이렇게 존중해 주려고 했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의 진제장은 그런 개념이고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동서대비원이라는 곳이거든요. 이제 고려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개경이죠. 네, 개경의 경우에 1036년도에 우리나라 지금으로부터 뭐 1000년도 전에 보면은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 의료평등에 대해서 되게 주목을 했던 이유가 저희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겪고 있는 고통이긴 한데 이 코로나를 이겨내는 거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많이 또
안타까운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다행히 그래도 이제 좋았던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저희는 어디에 가서든 좀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또 진료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좀 의료비 부담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K-방역에서 되게 중요한 몫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니까 되게 이런 무료 진료에 대한 부분들이 깊이 있게 네, 마련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개경의 경우에는 기록을 좀 살펴보면 동대비원이라는 곳에 수리하여 배고프고 헐벗었거나 병들어서 갈데 없는 사람들을 살게 하고 옷을 입히고 밥을 먹여주었다라는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천년 전부터 이렇게 무료로 병들어가는 사람들을 치료해주고자 하는 기관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게 이제 고려에는 또 보면은 그 약국이라는 개념의 해민국도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조선에는 해민서로 발전이 되었고, 동서대비원은 다시 조선의 동서활인서로 이렇게 발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재난 상황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더더욱 그런 질병이 막 창궐하던 그런 시기에는 급하게 임시기구를 마련해서 구제도감이라든지 제위도감을 설치해서 이런 그 병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죽어나가는 어른들이 뭐 사람들이 없도록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주목해 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왔던 것이 고려의 이제 삼복제에 대해서 법 앞에 평등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으로 사람의 인명은 정말 지극히 중한 것이다. 그리고 죽은 사람은 다시 살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인이 사형수를 판결할 때도 삼복을 해도 오히려 판결이 잘못될까 염려하게 되는데 혹시나 억울해도 호소할 길이 없어서 한을 품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는가. 고로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삼복제 뭔지 아시겠죠? 이름만 약간 변형된 삼신제였어요. 막 사극 같은 거 보면 막 그러잖아요. 주리를 틀어라. 그 다음에 저 역적을, 목을 내리쳐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들이 사실 되게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다른 사람을 판결하는 데 있어서 특히 사형의 경우엔 더 그랬고 이렇게 세 번까지 네 하는 이런 제도가 외국에서도 별로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 우리의 인권을 정말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느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1차 재판은 고을의 수령에게 맡깁니다. 네. 그리고 이게 억울하다. 나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다음 도를 다스리는 지금의 도죠, 그죠? 관찰사에게 또갈수 있게 해주었어요. 또 보십시오. 관찰사에 또두 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다음에 2차 판결도 만족스럽지 않다. 한양까지 올라가게 해줬거든요. 한양까지 올라가서 상급위원회에서 3차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게 천년 전의 일이고 고려의 문종 때 일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이런 법의 제도가 얼마나 훌륭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기원을 저희가 사실은 뭐 외국에서 많이 찾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많은 이런 법에 관련되어 있는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제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한번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삼원신수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명 이상의 법관이 참여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세 번만 재판하는 게 아니라 법관도 반드시 범죄자를 조사할 때는 3명 이상 들어가라. 그쵸? 한명 들어가면은 왜곡시킬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청렴하지 못한 관리에게 백성을 보호하고자 만든 법이다. 형벌은 엄하게 만들면 백성들을 잔인하게 하고 관대하면 질서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재판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조선의 세종과 고려의 문종을 비교하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려의 문종도 좀더 역사적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지면 좋은 사람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으로 제가 잠깐만 얘기를 하면 고려 문종이 보면 이제 그때 당시에 몽골의 침입이 한참 이제 심할 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으로는 군사적인 역량을 키워놓고 바깥으로는 조정과 합의를 아주 많이 하면서 국민의 인권을 정말 잘 챙기는 아주 멋진 왕이었다고 해요. 제소자라고 하면 사실 이제 이렇게 법의 심판을 받아서도 감옥에 가게 된 안타까운 이제 죄인들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이제 제소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감옥을 떠올릴 수 있는데, 저희도 이제 가끔 TV를 보면 외국에서 막 노르웨이 안에 있는 그 감옥들은 TV가 있고 에어컨이 나오고 너무너무 좋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안에 온갖 시설을 다 갖추고 있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희도 보니까 이제 조선 시대에 그 이게 약간 제소자에 대한 인권을 다룬 문제시하여 이렇게 도와주고자 했던 왕이 있었고, 그 왕에서 여러 가지 이런 업적들이 나왔더라고요. 보면은 옥사를 둥근 형태로 만들었어요. 왜 둥근 형태로 만들었을까요? 중국의 방식이긴 하던데 옥사를 왜 둥글게 만들었을까요? 둥근 마음을 가지라고. 이 제소자의 마음에 이렇게 좀 동그라미에 막 너희가 죄를 지었전정 나중에 나왔을 때는 둥근 마음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라 이런 마음이 여기 있었더라고요. 근데 여기 또 되게 놀라운 게 여자 옥사와 남자의 옥사를 구분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당시에는 여자의 옥사와 남자의 옥사를 나누었던 게 서양에 비해서 훨씬 더 빨랐다고 하더라고요. 서양에서는 제가 잠깐 조사를 해보니까 되게 늦게 이게 되어 있었어요. 경주옥이라는 곳에서 경주에서 발견된 건데, 서양에서는 1597년에 이제 암스테르담이라는 곳에서 남자와 여자의 감옥을 분리시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165년 앞서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또 사람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인권을 지키는 게 지금 저희한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게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굶어가는 사람에게 뭐 밥을 주고 약을 주는 게 얼마나 뭐 그런 거냐 하지만, 그때 당시로는 사실은 여자가 교육도 받을 수 없고 여자가 뭐 어떤 것도 할수 없던 그런 시기였다 보니까 또 더더욱 이렇게 되는 것들이 조금 더 지금에 와서 이제 같이 인정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랬고, 근데 별거 아니지만 여름에는 판자를 깔아라. 그리고 그래서 한옥이란 이름으로 붙여라. 찰 한자를 쓴 겁니다, 이거는. 네, 그다음에 겨울에는 온돌을 깔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죄인이라 하더라도 너무 생명에 지장이 있을 만큼 가두지 말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1432년 우리의 자랑스러운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하여 흠휼지인을 넓히도록 하여라 라는 말로 죄인도 사람이니 죄인의 인권을 존중해 줄수 있도록 하여라 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말이 저는 정말 괜찮았거든요. 감옥을 설치하는 것은 죄인을 징계하고자 하는 것이지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령을 발표했다. 이것도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때는 정말 대단한 거였더라고요. 4월과 8월에는 매일 냉수를 준비해라. 그때 냉수가 없어서 너무 더워가지고 물도 못 마시는 죄인들이 많았다는 거죠. 한 번은 씻게 하라. 죄인도 씻게 하라. 머리도 한 차례 감도록 해라. 아마 위생에서 문제가 생겨서 죽어나가는 죄인들이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10월부터 정월까지는 어떻게 추운데 가만히 둘 수가 있느냐. 지피라도 깔아서 환기를 해라.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의원을 만나게 하라. 되게 대단하죠. 죄인인데도 병은 걸리지 않게 하라.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은 가족을 만나게 해 주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제수자의 어떤 인권을 아주 깊이 있게 고민하고 다루었던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아까 한번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명통시 들어보신 분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 쉽게 알고 있지 않았지만, 잘 모르고 있었지만, 우리의 이렇게 좋은 제도들이 있었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장애인이라고 해서 되게 어떤 차별을 받고, 어떤 편견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펼치지 못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장애에 대해서 정말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이 생긴 시기가 그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네, 그 인권,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인권들이 많이 이렇게 추락한 것이지, 실제로 우리나라의 조선까지도 보면은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말로 정말 그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했더라고요. 여기도 이제 보면은 독경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또 독경이라는 게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다른 것을 본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분들이 점을 치고 다니는 분들, 길거리를 다니면서 이런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만 있지 않았을까 했지만, 그게 아니라 국가의 어떤 기우제, 큰 행사에 불려 나가가지고 그 앞에 서서 이분들의 독경을 들었고, 그 독경을 한 분들에게는 쌀과 배를 지급하고 또 노비까지 붙여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관직을 주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아주 명확한 기록은 사실 남아있는 게 그닥 많지 않아가지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기록들이 조금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우리의 그 장애인에 대한 인권이 얼마나 네, 훌륭했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앞에서도 잠깐 나왔었는데, 이렇게 정말 그 장애인을 극진히 보살핀 자는 나라에서도 상을 내렸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을 무고하게 죽인 사람이 있는 그 마을에는 마을의 호칭을 그냥 아예 한 단계로 낮춰버려가지고 그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떨어뜨릴 만큼 중한 사건으로 처벌을 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능력이 있는 장애인은 정일품의 관직에까지 오르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했던 일이라고 하거든요. 영조, 우리 잘 알고 있는 영조도 청각장애인이었던 이덕수를 네, 청나라에 이제 보내는데 그 일화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네, 청나라에 보내면서 청나라에 청각장애를 보내려고 하니까 이제 옆에 있던 신하들이 무슨 얘기냐고,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청나라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데 어떻게 장애인을 보내고자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영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청나라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너희나 이덕수나 마찬가지다. 그것으로 너희가 이 사람이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덕수를 보냈고, 이덕수는 정말 가서 너무 맡은 바 일을 잘 해내고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편견 같은 게 사실은 누가 만든 것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독경은 현재도 얼마 전에 서울 무형문화재 48호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독경을 하시는 분들이 맹인 독경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되게 소중한 자원으로 이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는 여기 못 했더라고요. 이런 공연을 못 하셨던데 이제 끝나고 나면 공연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 번씩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도 보호하는 그 제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록이 그닥 많지는 않아요. 그때 이제 부모를 잃고 있었던 아마 그 부모를 전쟁이나 아니면 뭐 질병으로 인해서 잃었던 많은 아이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을 보했다라고 얘기하는 기관의 이름이 해아도감입니다.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고아원 같은 개념일 것 같아요. 보호시설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확실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충무광 때 설치되었다라는 것으로 보고 있고, 질병이나 어떤 이런 것들로부터 한 곳에 모아놓고 좋은 곳으로 입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까지 했다고 하거든요. 정부가, 기관이, 나라가. 그래서 고려의 왕 성종은 부모가 없는 아이들에게는 관청에서 곡식을 나눠 주도록 했고, 그 다음에 요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10살이 되지 않은 아이들은 관청에서 보호하고 양육해주고, 그 다음에 10살이 된 이후에는 아이들이 갈 곳을 선택하도록, 네, 내가 정말 어디로 가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을 좀, 10살이면 사실 좀 어리긴 하지만, 내가 입양이 되고 싶으면 입양이 되고 싶다,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최대한 반영했던, 사실 그 아동에 대한 부분도 제가 이렇게 뭐 공부를 해보면 어린이들에 대한 어떤 인권이 이야기가 되고 해진 것들이 우리나라에 와서도 사실 방정환 선생님을 떠올릴 때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렇지 않았나, 아이들은 항상 약자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나라에 이렇게 좋은 제도들이, 어린이를 위한 제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회균등의 네, 씨앗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이제 우리가 노비라고 하면은 사실 되게 좀 포괄적인 개념이긴 한데, 그 외국에서는 그 어떤 외국에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이제 신분 제도가 있었죠. 근데 그 신분 제도가 있을 때 그 능력을 인정해 주었던 그 하층에 있던 그 분들의 능력을 인정해 주었던 사례가 생각보다 별로 거의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관을 아주 다양하게 마련해 놓고 그들의 어떤 실력을 또 인정해 주고 또 가르쳐 주고 교육도 시켜 주는 그런 것들이 활발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통틀어서 유해 잡직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공노비 중에서 재주가 뛰어난 노비들을 뽑아서 관리로 임명하고 품계를 주었다. 그래서 이제 뭐 교서관에 관리가 있고 사섬시에도 관리가 있고 또 종이를 만드는 곳, 말을 기르는 관리, 그 다음에 군기사에서 무기를 만드는 관리, 이런 사람들을 이제 관직으로 진출시키는 일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저희가 근데 뭐 조선의 노비 하면은 제일 잘 아는 분이 장영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어린 아이들까지 다 아는. 네. 그런데 이렇게 뭐 약간 너무 기술적인 부분에 치우쳐 있는 것들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이런 기회들을 나라에서도 줬다고요. 제가 이제 이 책에도 실려 있는 부분인데 반석평이라는 인물도 저희가 이제 장영실은 워낙 유명하니까 반석평이라는 분이 아마 사무총장 반기문 그 씨가 나와가지고 저희 조상이다 자랑스러워 이렇게 말씀하고 다니셔서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천민 출신이긴 하지만 네 뭐 대상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분으로 많이 알려진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창판 댁의 노비였다고 해요. 근데 천민 출신이지만 워낙 그 실력이 뛰어나가지고 그 재상으로부터 공부를 배운 거죠. 네. 그렇게 공부를 익히다가 그 재상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아이를 그냥 천민으로 두기가 너무 아까워서 그때 당시엔 다행히 면천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아이를 천민에게부터 네. 해제를 시킨 다음에 양반집에 자제로 그래도 보내주는 거, 도움의 손길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양자로 들어간 다음 팔도의 감사를 다 지낼 만큼 능력이 있는 재상으로 네, 되었다. 근데 이게 좀 되게 그 중에 또 안타까운 사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비 출신이라는 이유로 한 번은 탄핵을 받기도 했던 사연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노인 부양의 씨앗입니다. 저희가 이제 노인들을 이렇게 부양하는 일에 좀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때 당시를 이제 70이 넘는 어른을 부양하는 자녀가 있다면 부역과 군역이나 세금을 면제시켜줬고 외국으로 가는 것도 제외시켜주고자 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죄를 지어도 멀리 유배를 보내는 일도 금지했다. 제일 먼저가 뭐다? 어른을 부양하는 것이다. 자녀로서의 책임은 이런 부분들을 되게 강조했다고 하고 이 그림은 이제 양노연이라고 해서 양노연이 고려와 조선에서 보면 되게 큰 주요 행사 중에 하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때는 7, 80대까지 이제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지금 많지 않을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전국에서 많은 분들을 모시고, 신분과 상관없이. 이때는 그 왕과 왕비가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관찰사가 하기도 하고 하면서 3, 4일씩 이렇게 큰 행사를 열었고, 이걸 되게 중요한 국가의 행사로 네,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정말 많이 남아있고, 80세 노인에게는 신분과 관계없이 관직을 올려주기도 했고 주기도 했고요. 일시적이지만 관직이 있는 사람에게는 한 품계를 올려주는 경우도 있었다. 그 다음에 이 기로사에 대한 부분은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국립경로당의 이름으로 또 기로사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곳들도 꽤 있더라고요. 기로사라는 곳은 지금 말하면 이제 그 공무원 정이품 높은 분까지 지냈던 분들의 어떤 그 복지시설? 네, 같은 개념인데, 문관에게만, 높은 고위직 문관에게만 주어진 혜택이라 좀 그렇긴 하지만, 네, 이렇게 나라에서 그 어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복지시설을 다 갖추고 있었던 곳을 기로사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제가 책에 담았던 내용을 뭐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네,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아마, 알고 계시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또 싶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새롭게 또 알게 되신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제가 혹시 알고 계신 부분에서 조금
이 부분 좀 안타깝다 하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어린이 책이다 보니까 좀 제가 또 사실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역사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다양한 어린이 책을 이렇게 아이들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다는 양해 말씀 먼저 전하고 이 다음 시리즈로 역사 양성평등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재미난 역사 소재에서 발굴해서 아이들이 관심과 흥미를 끌어갈 수 있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